안녕하세요. 스쿼시가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스쿼시 규칙 중 점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운동하는 센터에서 점수를 알려줄 때 점수판으로만 점수를 체크하는데 그 경기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경기 영상을 보면서 점수 표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수 표기하는 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선 점수 표기하는 용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선수의 이름, 아래쪽에는 해당 선수가 점수를 획득했을 때 점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경기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먼저 서브를 하는 선수의 점수를 0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점수 옆에 서브를 넣는 위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표기합니다. 서브를 받는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서 핸드아웃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왼쪽 선수의 서브권 상태가 넘어갔기 때문에 표기한 점수 밑에 밑줄을 그어 그 선수의 서브권이 끝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의 칸에 일로 체크합니다. 이때 선수는 왼쪽과 오른쪽 서비스 박스 중 원하는 곳에서 서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럼 아까 썼던 1 옆에 영어 R을 적어서 2번 랠리에서 오른쪽 선수가 점수를 한 점 획득했고 오른쪽에서 서브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를 넣은 선수가 연속 득점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연속 득점이기 때문에 해당 점수를 바로 아래 칸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직전 서브를 오른쪽에서 했기 때문에 숫자 옆에 L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랠리가 끝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한 선수 칸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득점을 한 상황이 아닌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점수 용지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점수 용지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레 또는 스트록 상황의 점수 용지에 표기하는 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렉과 스트록 표기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렉 상황과 스트록 상황에서의 표기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원래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의 상황은 점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점수 용지에 체크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점수는 무효이지만 경기의 랠리는 1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 용지에 체크해서 총 랠리의 합을 적어주면 정확한 경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수 용지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까요? 랠리가 무효된 것이고 모든 상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조금 전 서브를 했던 선수의 아래 칸에 점수를 똑같이 써주고 그 옆에 Y에 써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점수 용지를 봤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점수판으로 점수를 체크하는 방법 말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냥 점수판만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으로 본인의 경기 또는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서 스쿼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쿼시가 알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